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를 놓고 대검찰청과 이 서울지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원래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라, 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경호 그리고 예우 문제, 최초의 영부인에 대한 수사,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닌 자, 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그런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지금 거세게 질책을 했고 그래서 감찰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감찰을 지시하고 진상규명을 하라 하니까 자,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려면 나만 조사해라, 다른 사람들 조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수사 조사를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들, 특히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불신이 깊게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도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총장의 이 지휘권,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게 수사 지휘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박탈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보고도 하지 말고 지시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사건을 그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4년 넘게 이 사건이 지금 검찰총장은 간섭도 관여도 지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지휘권을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휘권 복구하는 것도 또 다른 지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거세게 충돌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를 모두 종합해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이원석이가 최근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측과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소원한 관계, 더 나아가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감찰 지시를 몽받겠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 이 보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대면 조사 장소와 보고 시점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데 여기에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했다. 자, 이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자, 이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다는 것은 바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 자, 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이러한 정권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관련 수사에서는 아주 발 빠르게 그리고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정작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굉장히 경계하고 배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오늘 오후에 대검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원석 총장은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1시간가량 대면 보고를 받았고 그 후에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이원석 총장은 자신이 수차례 걸쳐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 청사로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창수 지검장이 이를 어기고 보고도 없이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를 외부에서 진행했다, 그래서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김 여사의 겨울백 수사 사건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경목 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조사라고 하니까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지부진했던 사건을 맡아서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진상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난다.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너무 한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오래된 데다가 지금 그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의 지휘,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시켜놨고 이성윤이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뒤에 또다시 고발을 하고 최강욱이가 고발을 등등 해서 또 수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이것도 4년이 지나도록 자, 이 건에 대해서 자, 수사 종결을 하지 않고 계속 이원석 검찰총장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밑에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번에 전주지검장에서 바뀌어오고 난 이후에 자, 이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뭔가 믿을 수 없다 이런 기류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감찰도 못 받겠다, 진상조사도 못 받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대신에 자신만 조사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창수 지검장은 수사팀이 동료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대검의 진상 파악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 자,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원석을 못 믿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석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 그게 보안이 제대로 지켜질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원석 총장과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충돌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동아일보 보도인데 그 앞에는 제가 조선일보 보도를 전해드렸고, 자,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박탈했던 수사 지휘권을 자, 복구해 달라 이런 소리를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총장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 총장은 전날 한 오후 6시경부터 7시 30분까지 한 1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검 참모진들에게 이른바 총장 패신 논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오전에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경위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 도이치 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 보고를 받을 수 없는데 이거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요청했다,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박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빛을 줄 수가 있다 하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석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보고받거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원석에 대해서 뭔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거 외에는 달리 해석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원석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비서실장격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원석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리고 문재인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그때도 뭔가 엉성하게 했고 사건 네 개를 다 묶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꺼번에 기각돼 버렸다. 유창훈 판사. 자, 이런 것도 검찰이 꼼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그 불편함, 거리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총장은 검찰청사 비공개 소환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김여사 측의 경호, 보안 등의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할 경우에 본인과 협의해서 결정하라. 자, 그래서 이걸 이창수 지검장에게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의 장소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박 장관도 지금 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 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신뢰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다른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또 다른 이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이 조사를 받는 사람도 의견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만 경호상의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듀얼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면 수사,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조건도 검찰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워낙 이걸 가지고 떠들고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작성 이런 게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 적극적으로 자, 그동안 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 그리고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그리고 진상 조사를 해라. 자, 이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이게 보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자, 이 권력 수사 야당 편향적이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난번 인사에서도 본인이 소외된 것도 기본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이나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이다. 거기다가 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단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는 이게 총장의 지휘가 불편부당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원석은 9월 15일 날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과 뭐 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내부 안에서 지금 충돌을 벌이고 있는 건 자, 이건 다분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아닐까. 막판에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민주당 쪽에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게 권력 핵심부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측근으로서 역할을 했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원석이었고 또 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금 거기도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원석과 동기고 그 밑에 송경호하고 핵심 라인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고 각각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이걸 보면 참 권력은 참으로 무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 무상하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